올해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지만 장마가 비켜간 포항의 죽장 토마토는 오히려 풍작이라고 합니다. 재배지가 두메산골인데 준 고랭지 특성에 맞는 품종을 선택해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. 장성훈 기자입니다. 포항을 대표하는 수출 작목인 죽장 토마토가 수확철을 맞아 주렁주렁 달렸습니다. 푹푹 찌는 하우스. 농부들은 적당하게 익은 걸 골라 따느라 구슬땀을 흘리지만 표정은 밝습니다. 긴 장마 동안 수해와 병충해가 심했던 다른 지역과 달리 죽장 지역은 비가 적당히 내려 오히려 대풍작이기 때문입니다. 죽장 토마토는 해발 400m의 준 고랭지 재배로 육질이 단단하고 가을 늦게까지 수확이 가능해 시장에서 인기입니다. 적당한 비가 왔어가지고 토마토 농사 대풍작을 이뤘는데 또 해발 기온차도 좀 반차 기온이 좀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토마토 단단하고 맛도 좋고. 이곳 토마토는 재배가 까다로운 유럽종으로 10년 전 해외 수출을 시작해 최근엔 수확량의 60-70%를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. 단단하고 수분이 적어 외식업계에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올해 예상 수출량은 지난해보다 30% 늘어난 100톤.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전망입니다. 올해 작황이 좋고 수출 농가 참여 수가 늘어서 여태 해온 수출 물량보다 올해가 최고로 물량이 많을 것 같습니다. 토마토 농사가 잘 돼가지고 기분도 좋고 또 수출품도 잘 된다 하니 기분도 좋고 다 좋습니다. 죽장 상옥 토마토의 성공은 같은 작물이라도 이제는 특화된 품종과 새로운 수요 시장을 개척해야 경쟁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.